팔 모으고. 팔 모으고. 투상! 샷! 작성! 한자 선배라고 그러더니 지금 두 손을 가시더니 모으시고. 아, 이거는 제가 편안하게. 아. 자, 우리 토니 쇼. 토니 쇼. 아니, 양세희 씨는 그러면 오늘 아. 토니안 때문에 직접 이렇게 어려운 말을 그러면 특별출연을 해주신 거예요? 예, 사실 제가 그 토니안 씨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행사를 좀 많이 돌았어요. 예. 네. 네, 강심장으로 인해서 제가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행사를 다녔어요. 네. 좀 제가 빛이 좀 있었는데 네. 쭉 다 갔고 이제는 이제부터 수입은 버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딱 세 달 가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또 토니안 씨 좀 약간 약올리면서 연말 행사까지 노려보려고. 네. 근데 지금 네. 양세형 씨가 등장하신 후 토니아 씨가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자, 오늘 그러면 군대 얘기 오늘 왕길 편입니까? 양세형 씨와 토니 안에. 몰아치려고요. 그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제가 이제 토니아 씨랑 많이 좀 친한 걸 팬분들이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플은 악플인데 좀 약간 애매한 악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플을 쓰긴 써야 돼요. 왜냐면 자기 오빠 건드렸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뒤에는 좀 약간 친하다는 걸 이제 서로 잘 지내라고 이제 칭찬 한번 써주고 네. 악플을 쓰는데 야 양세형 방송에서 막말하네. 어? 뭐 톤이 밝고라? 야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첫 방송 시곤 꽤 재밌었음. 여신으로 돌아온 이효리! 이효리?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6년 만에 예능 프로에 나왔거든요. 6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 네, 강호도 오빠도 예전에 엑스맨이라는 그런 그 쇼 프로그램에서 예. 그때, 그때 하도 좀 무섭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목살을 이렇게 얍! 잡았더니 저보고 재밌다고 그때부터 막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좀 목살 잡으러 네. 잡아야겠다. 아, 제가 예. 아니, 갑자기 제 목살을 그냥 확 잡네 이렇게. 그래서 야, 강호동 선생님 목살 잡기 쉽지 않은데. 결혼 생활에 또 힘든 부분도 있습니까? 아직 두 달밖에 안 돼서 힘든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하도 며느리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드라마만 한 8명 정도? 시어머니만 8명인데 하도 이제 10년 동안 그 시어머니들한테 하도 단련이 돼서 결혼이 이렇게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드라마 연장?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 어떤 분이세요? 네, 좀 나이 차이. 몇 살 차이 나요? 지금 몇 살 차이 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저기, 띠 동갑? 12살 차이. 네. 차인데 되게 과묵하고 재미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밝으냐면, 같이 이제 버스를 탔어요. 앞에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톡톡톡 이렇게 쳐요. 예. 그래서, 아, 왜 그러시냐고. 딱 보면, 혹시, 이율이라고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모르는 분한테 예 알아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요번에 하는 이거 뮤지컬 한번 보러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아 진짜로? 예. 보러 가시라고. 그래서 아 예 알겠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 그 남편이 이제 또 이러는 거예요. 똑똑똑 치면서 근데 뒤에 이율이 씨가 앉아 계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딱 돌아오면서 예, 막 홍보도 도와줄 정도로 야. 예. 야. 굉장히 밝고 예.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다른 예. 남편 자랑으로 예. 해야 되는데 남편 자랑이 이게 이승희 씨 남편 자랑이 아니죠. 일단 3P예요. 일단 3P예요? 지 자랑, 남편 자랑, 홍보까지. 야, 이게 뭘로 해야 될지. 그 웨딩 드레스가 굉장히 화제가 인터넷에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웨딩 네. 사진이. 드라마에서 결혼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결혼식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웨딩 그 화보 촬영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안드레 김 선생님 쇼다 그러면은 연예인들도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최고의 쇼죠. 예. 네. 저는 사전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드레스